197,1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디지캡입니다. 디지캡, 은,는 동사는 보호 솔루션, 방송 서비스 솔루션, 엔스크린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주 고객은 유료 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유통 플랫폼 사업자 등 각 분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자로 안정적인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음. 디지털 방송 보호를 위해 방송의 수신을 제어하는 타 솔루션과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관리 보호하는 DRM 솔루션을 공급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콘텐츠 보안 솔루션, 방송 서비스 솔루션, 엔스크린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4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외산 타 솔루션이 지배하고 있던 국내 타 시장에서 최초로 국산 타 솔루션을 상용화하였음. 대시 유료 방송 시장 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방송 전환 확대와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신규 가입자 증가로 타 솔루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방송 서비스 솔루션의 수주가 위축된 가운데 엔스크린 솔루션 수주 부진, UHD 방송 솔루션의 수출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미국 방송 시장의 디지털 방송 전환 확대로 UHD 방송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차량용 방송 수신 시스템 출시 등으로 수출이 회복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5일 15시 24분 기준 장중 디지캡의 시가총액은 3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디지캡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66위입니다. 디지캡의 상장 주식수는 955만 7649주입니다. 디지캡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디지캡의 퍼은 88.6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3.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28.0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3배, 4,4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 원, 22억 원, 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 원, 13억 원, 1억 원입니다. 디지캡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02% 사인이고 유보율은 690.7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9.45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0.0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4.18이며 전일 대비해서 4.04-0.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캡의 2022년 11월 25일 15시 2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7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700원보다 2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75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캡의 종가는 3,725원이며 주가가 디지캡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지캡의 종가는 3,725원이며 주가가 디지캡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디지캡은 는 거래량 14,400신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4,642주, 하나증권에서 2,501주, 키움증권에서 1,998주, CS증권에서 1,216주, 한국증권에서 1,16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41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456주, 한화에서 1,347주, NH투자증권에서 914주, 대신에서 7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16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디지캡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